관망세가 대세입니다. 다섯 명의 전문가 모두 보합권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KG 이니시스에 주목하고 있고요.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은 아이센스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특수건설 관심주로 꼽았고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 엔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은 올릭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호석 차장님, 연초 증시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요.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결국 어제만 놓고 얘기를 한다면 낙폭 과대에 대한 인식이 나오면서 이제 기관에서 그동안 순매도 나왔던 부분들이 순매수로 전환했다는데 좀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관에서 순매수, 이게 외국인하고 기관, 개인들이 시장의 수급을 좌우할 수 있는 세 가지 축이라고 한다면은 그중에서 이제 기관이 좀 돌아섰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시장에서 어디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를 좀 체크를 해보자면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현물 ETF가 승인이 나면서 관련주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이제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들로 보았을 때 이러한 관심은 오늘도 연속성을 가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카카오 페이라든지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 그룹주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결국 이제 뭐 핵심은 토스를 이제 IPO 하려는 과정에서 토스가 평가받는 시가총액과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가 평가받는 시가총액의 차이가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키맞추기가 어느 정도 좀 진행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요. 코스닥이 코스피 거래대금을 7거래일 연속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뭐 단기적으로 매매의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대형주보다는 이제 코스닥 중심의 이제 중소형주가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조금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작년 연말까지 뭐 증시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었던 헬스케어가 조금 부진하고요. 반대로 이제 작년 하반기로 들어서면서부터 시세를 내지 못했던 2차전지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시장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업종별 키맞추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밸런스를 조절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업종별 키맞추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이성우 차장님. 자,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 CPI 지수 발표됐죠. 뭐 이거에 대해서 이 평가가 좀 많이 나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제가 본다고 했을 때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호재나 악재가 섞여 있는 그런 좀 결과였지만 결국은 이제 CPI 지수 발표가 끝나면서 우선 뭐 1월 달에 뭐 당분간 1월 달에는 이제 뭐 특별한 이제 경제 지표나 이런 그 상황에 있어서 그 큰 모멘텀은 좀 많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실적 시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으니까 이 종목별 섹터별 전략을 짜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향하는 업종들이 실적이 좀 발표되면서 올해 1분기 실적 추정치가 높아지는 업종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유틸리티, 또 앞서서 말씀하셨던 헬스케어 이런 업종에 대한 관심을 1차적으로 두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화학, 뭐 철강, 뭐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실적 전망치가 최근에 좀 하향되는 조정을 좀 하향되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선 섹터별로 나누고 또 섹터 안에서 가장 큰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 장세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면서 더욱더 이제 그 종목을 이 슬림화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금리 뭐 인하 기대감이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좀 선반영되면서 많이 올라가면서 이 부분이 수급적으로 되돌림 현상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데 하지만 되돌림이 나왔을 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에 대한 매수 관점을 좀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이 간단하게 포트폴리오 짜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대형주 위주의 접근 전략으로 준비를 하되 일단 종목은 슬림화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사장님. 네, KG이니시스입니다. 카페24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카페24가 구글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또 이제 유튜브 쇼핑 연동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유튜브의 스트리밍을 통해서 쇼핑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에 대한 이제 판매가 이제 카페24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결국에는 결제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결제하는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조금 예상이 되거든요. 이것을 이제 피지사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고요. 그 카페24의 자사몰에 이제 주요 피지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피지사가 이제 KG이니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에 따른 좀 간접 수혜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을 바탕으로 중소형 쇼핑몰로부터 이제 거래 대금이 확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피지사들 같은 경우 거래 대금이 확대됨에 따라서 수수료 수익이 좀 확대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실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303억으로 전년 대비 26% 정도 늘어나는 실적 보였거든요. 결국 이것이 이제 아이폰 사전 예약에 따른 일회성 이익이긴 하지만 이런 탄탄하게 이익을 갖추어가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해당 모멘텀까지 있다는 것이 KG 이니시스의 투자 매력을 더 높이는 내용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KG이니시스 오늘 관심종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카페24 이슈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저는 이제 아이센스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는데 우선 헬스케어 업종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도 어떤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서는 대장주라고 좀 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연속 혈당기에 대한 매출 부분이 이 월로 봤을 때도 점점 증가하는 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당연히 이 작년 4분기 실적 그리고 올해 이 상반기 실적에 대한 평가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작년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지금 이제 80억 가까이 좀 나와지고 있는데 재작년 대비해서도 흑자 전환이고 이 작년 3분기 대비해서도 흑자 전환인 전환하는 이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상황으로 봤을 때도 약간 선반영되는 감은 있긴 하지만 뭐 이런 이 흑자 전환에 대한 이 폭이 올해 1, 2분기에도 이 상승폭이 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헬스케어 뭐 파스타에 대한 이 출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당연히 이 혈당 측정기 같은 경우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나라 고객사 그리고 국외로 봤을 때도 고객사에 대한 증가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모멘텀으로 계속 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중저가형 OEM, ODM 쪽에서의 CGM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선 아이센스 오늘 추천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센스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